자, 이렇게 프로치에 대한 그 칩샷에 대한 레슨을 들었는데요. 또이 칩샷만 갖고 또 드라이버 스윙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연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점을 좀더 유의해서 들으면 좀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까요? 네. 지금까지 배운 칩샷 자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드라이버까지 한 스윙으로, 한 가지 동작으로 드라이버까지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스윙을 할때 복잡하죠. 백스윙, 피니시, 임팩트 너무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간단하고 아주 간략하게 스윙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복잡한 스윙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칩샷에서 드라이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50스윙을 아셔야 됩니다. 자, 50스윙을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0스윙입니다. 50m, 샌드웨치로 50m 브랜 스윙입니다. 자, 백스윙. 자, 지금 먼저 지금 백스윙하고 피니시하는 제손 동작을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백스윙과 피니시하는 제손 동작을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 동작과 손 동작. 자, 다음은 제 하체. 오른발과 왼발과 힙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0m 스윙입니다. 50 스윙. 자, 제 오른발과 왼발 힙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동작이 샌드웨치 50m 보내는 스윙입니다. 이거를 50 스윙을 하겠습니다. 이50 스윙만 완성하면 여러분들, 드라이버까지 무난하게, 간단하게,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스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50m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스윙과 임팩트와 피니시를 알아야 됩니다. 백스윙은 세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자, 제가 백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그립을 밀어서 샤프트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1번입니다. 샤프트를 세운다는 것은 업라이트 스윙을 하겠다는 거죠. 업라이트 스윙은 왜 좋냐? 자, 보시면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궤도가 아주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업라이트입니다. 예, 이것이 업라이트입니다. 자, 샤프트를 세우기만 하면 업라이트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죠. 공은 바로 가격이 됩니다. 자, 채를 샤프트 한번 눕혀볼까요? 네, 눕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흔히들 많이 눕히죠. 백스윙에서 많이 눕힙니다. 이렇게. 네, 자, 이때 임팩트까지 다가오는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크를 그리게 되죠? 자, 아크를 그리게 되는 것은 공이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왼쪽으로 닫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백스윙이 업라이트 될수록 좋다. 플랫 될수록 안 좋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 이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임팩트가 됩니다. 바로. 예, 바로 임팩트가 되죠. 그런데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뒷땅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 뒷땅을 치지 않는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뒷땅을 치는 클럽 헤드를 정확한 임팩트 포인트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들한테는 스윙이 어렵다 하는 결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결론은 체중 이동을 하지 말합니다. 체중 이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지 말랍니다. 자, 오른쪽 겨드랑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제인 업라이트 스윙을 하라에 위배가 됩니다. 왜? 겨드랑이 붙였기 때문에 스윙은 계속 백으로 돌죠. 자, 백으로 돈 것은 어차피 임팩트 순간 이후에 공을 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네, 턴이 돼야 됩니다. 임팩트 이후에 헤드페이스가 돌지 않아야 길고 긴 임팩트 존을 만들 수 있는데 백스윙의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임팩트 존에서 아주 험난한 방향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칩샷 배울 때 방향성이 좋다고 배웠는데 이 백스윙에 인해서 이제 방향성의 문제를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 복잡한 거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업라이트를 하시겠습니까? 플랫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임팩트는 업라이트 된 스윙을 그대로 갖다 대고
샤프트와 왼손 팔꿈치, 팔옆 전체가 일직선이 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백스윙, 일직선. 백스윙, 일직선. 자, 나머지 임팩트 존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칩샷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금배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칩샷을 배웠기 때문에 임팩트는 이미 마스터 된 겁니다.